두 개가 있어요. 하나는 세탁기로 가는 거, 하나는 냉장고로 가는 거 있는데 소개떡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세탁기로 가는 걸 꼽으면 냉장고는 꺼져요. 그렇죠? 반대로 냉장고는 꼽으면 세탁기는 꺼지죠. 그렇죠?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넌 이제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 하는데 두 개가 막 소리를 쳐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. 이겨버리면 난 안 돼가 주저앉아버리고. 안 되긴 왜 안 돼? 내 안에 예수님, 예수님이 믿음도 역사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믿을 때 예수님 능력이 그대로 내게 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베드로도 안전뱅이를 걷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예수님을 통해 하시던 일이 예수님 성천하고 난 똑같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타나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행한 그 모든 나타내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계십니다. 이제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.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. 이제 이 땅도 우리는 우리를 보지 맙시다. 내 자신을 바라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.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 일하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.